20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국민의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기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항공사와 여행사, 외식업, 문화예술계, 대중교통업계 등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건에 영향을 쉽게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루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근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어제 보고서를 발표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해야 급변하는 국제 경제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 철학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좌편향 이념적 사고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어 우리 경제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이미 각종 통계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 3분기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한 반면 민간 투자는 6.0% 하락했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철학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경제의 근본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자명한 진리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민심의 동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경제 위기에 따른 민심 위반과 함께 각종 독선과 오만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로 인해 검찰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강서갑 지역구에는 조국 백서의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조국 수호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주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안을 의결한 데에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셀프 제명은 불법이며 해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입니다. 정당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후에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원에서는 53조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정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세부 규정인 그 당규에서는 윤리위원회 1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제1항 윤리위원회 징계 외 의원총회에서 개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총회의 규정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가 규정인 것입니다. 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셀프 제명된 의원들은 이미 당을 떠나 안철수계 신당에 공식 직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치인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지금 국민의당은 이름을 못 쓰게 되죠. 여하튼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에 당선시킨 것이므로 당의 자산이다. 나가려면 떳떳이 탈당하라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다. 세대 교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추진해오던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세대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미래통합당의 구태 정치를 극복하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 개혁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펼칠 것입니다. 중도개혁은 지역주의 부활이나 기성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한 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